일정 합금원소의 역할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이 함유량이 많아지면 뇌마멸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상온취성 및 청혈취성을 방지한다. 2.9리가 다른 금속재료에 비하여 우수한 점이 아닌 것은 이 경금속이며 열에 잘 견딘다. 3.73 황동의 1%의 주석이 첨가될 때 겉보기 아연 함유량은 몇 퍼센트인가? 이 31.37%. 4. 주철 중에 3씨를 분해하여 흑연화하는 원소로서 이 성분이 높은 주철은 급내하지 않는 한 공정 흑연을 정출한다. 또한 4% 이상 첨가하면 안정화 산화막을 만들어 내산화성이 우수해지는 이 원소는 3. 5. 금속의 결정입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른 현상으로 오른 것은 1인성이 증가한다. 6. 가공성과 동시에 강인성을 요구하는 경우 적당한 탄소량의 구간으로 오른 것은 2.3.45%. 7.-C 평형상태도에서 냉각 중 공석 반응으로 생성되는 조직으로 오른 것은 1펄라이트. 8. 기체, 액체 급냉 방법으로 제작되며 결정 금속 특유의 결정 입계, 전위, 현석 등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적인 특성이 우수한 합금은 2. 기정질합금. 9. 전자강판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투자열 및 포화자 속밀도가 낮을 것. 10. 철광석과 그에 따른 화학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2. 다철광 사무사. 11.18-8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으로 오른 것은 4. 오스테나이트. 12. 다음 중 소결 초경질 공구강의 금속 탄화물이 아닌 것은 이지씨. 13. 신금속을 군으로 분류할 때 원자로용 1차 금속군에 해당되는 것은 1류. 14. 주철에 파면 광택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구상흑연 주철. 15. 금속 분말과 세라믹이 복합된 내열성 분말 소결합금은 1섬에 16. 금속 변태 중 동소 변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성 변화가 생긴다. 17. 냉간 가공 시 재료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전기 저항이 증가한다. 18. 흑연 분말을 적정 혼합하여 소결에 의해 제조한 분말약음용 합금으로 급유가 곤란한 부분의 베어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3. 오일라이트. 19. 탄소강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청혈취성이 나타나는 온도 구간으로 오른 것은 2. 200, 300. 20.-합금으로 내열성과 내식성이 함께 요구되는 석유화학 장치, 약품 및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2. 인코넬. 21. 상온에서의 순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원자 충전율은 약 68%이다. 22. 주조시 일어나는 금속의 수축 3단계 과정으로 오른 것은 2. 액체의 수축 고상액상 공정 구간의 수축 고체의 수축. 23. 스테인리스 강에서 자주 나타나는 입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첨가 원소는 2. 24. 금속의 응고 과정에서 고상의 자유에너지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인 경우에는 반지름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에너지는 감소한다. 25. 시효 경화를 위한 조건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4. 급냉에 의해 제이상의 석출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26. 적층 결함은 다음 중 어느 결함에 속하는가? 3. 면결함. 27. 전위의 증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3. 프랭크 리드원. 28.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가공과 재결정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중 옳은 것은? 3. 가공도가 클수록 재결정은 저온에서 일어난다. 29. 그림은 공정형 상태도이며 곡선 AE는 M의 액상선이다. M의 고상선은 2. 30. 금속에 있어서 확산을 나타내는 의 제1법칙의 식으로 오른 것은 2고, 농도의 시간적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1. 확산의 속도가 빠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1. 표면 확산, 입체 확산, 격자 확산. 32. 면심입 반격자 금속의 슬립면과 슬립방향은 1. 슬립면 111, 슬립방향 110. 33. 격자 상수가 2고, 90인 것은 어떤 결정계인가? 4. 3사 전개. 34. 마텐자이트 변태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확산 변태로 도성이 변화한다. 35. 최외각 전자수가 4행 원자가 공유 결합한다고 할 때 공유 결합하는 전자의 수는? 3. 4개. 36. 의 삼성 붕괴 농도 표시범에서 과 같은 조성 합금 중에 A의 도성은 어느 성분의 길이로 표시되는가? 2. 37. 규칙 격자를 만드는 일반적인 세 가지의 형태가 아닌 것은? 3. A, 3, B형. 38. 냉각 가공에 의한 축적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3. 자유도.
39점 금속 재료에서 규칙 마이너스 불규칙이 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이 규칙합금은 소선 가공하면 규칙도가 증가한다. 40점 다음 중 금속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모든 금속은 강자 성체이다. 41점 S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시 등이 많을수록 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42점 알루미늄 및 극합금의 질병 기호 중 용체와 처리 후 인공 CO 경화 처리한 것을 나타내는 기호는? 3T6. 43점 다음 중 담금 질성을 증가시키는 원소가 아닌 것은? 4. 44점 다음 곡선은 58루의 정수에 있어서의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증기막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1. 곡선 AB. 45점 펄라이트 가단주철의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1가스 탈탄법. 46점 가스 침탄법에서 침탄 시간과 확산은 7시간이고 목표 표면 탄소 농도는 0.65%이며 침탄 시 탄소 농도가 1.05%일 때의 침탄 소요 시간은 21.75시간. 47점 열처리포 및 소정의 이동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논해에 장입되어 이송되면서 가열, 유지 및 냉각이 이루어지는 열처리 장치인 연속로의 특성이 아닌 것은? 3. 연속로에서 소형 스크류나 얇은 판재류 등을 침탄할 경우 경화층의 깊이는 1, 2 정도이다. 48점 열처리 제품의 전후 처리 방법 중 기계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1전의 연마법. 49점 고만강강인 강을 1000에서 30분간 유지시킨 후 순행을 하였을 때의 조직은? 4. 오스테나이트 50점 잔류 오스테나이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탄소강에서 탄소 함유량과 잔류 오스테나이트 함유량은 비례관계에 있다. 51점 다음 중 금속 재질의 인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열처리는? 이때임. 52점 고주파 표면 담금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질량 효과를 증가시킨다. 53점 고속도 공구강의 경도를 63 이상의 경도로 업고자 할 때, 담금질 및 뜨임 온도로 오른 것은 1. 담금질 1200, 1240, 뜨임 540, 570. 54점 강의 담금질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오스테나이트로 가열된 공석강은 펄라이트를 생성되지 않게 하고 마텐자이트만 생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냉각 속도는? 4. 임계 냉각 속도. 55점 공석강의 연속 냉각 곡선에서 냉각 속도가 빠를 때 생성되는 조직의 순서로 오른 것은? 2. 마텐자이트, 투르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56점 광의 열처리의 분위기에 사용되는 가스로서 철강과 반응하지 않는 가스는? 3. 불활성 가스. 57점 탄소강이 열처리에 의해 가열되었을 때 강제에 나타나는 온도의 색깔이 가장 높은 것은? 4. 밝은 백색. 58점 담금질환 공석강의 냉각 곡선에서 10편을 100의 물속에 넣었을 때 1과 같은 곡선을 나타낼 때의 조직은? 2. 펄라이트. 59점 TTT 곡선의 와점의 중간 온도로 유지된 영역 속에서 변태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시간 유지한 다음 옹랭시키면 베이나이트 조직이 생기는 열처리 조작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오스템퍼링. 60점 냉각제의 냉각 효과를 지배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2. 비중. 61점 금속의 조직 검사 방법 중 육안 또는 배열 10배 이하의 확대경으로 검사하는 시험법의 명칭은? 3. 매크로 검사법. 62점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복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여름철에는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63점 다음 재료 시험 중 정적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4. 충격 시험. 64점 매우 작은 금속편의 현미경 조직 검사를 위한 시험 절차로 적합한 것은? 3. 시편 채취 마운팅 연마 부식 조직 관찰. 65점 재료의 응력 측정법이 아닌 것은? 4. 커핑 방법. 66점 엑스선관에서 표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4. 높은 증기압을 갖는 물질이어야 한다. 67점 인장시험의 응력 마이너스 변형을 선도를 설명한 것중 옳은 것은 1. 탄성한계 내에서는 후크의 법칙이 성립한다. 68점 금속 재료의 파괴 형태를 설명한 것중 다른 하나는? 3. 외부 힘에 의해 갑자기 발생되는 손상 형태. 69점 다음 중 굽힘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굽힘 파단계 수는 인장 강도에 비례함으로 단면 형상과는 관계없다. 70점 철강제의 설퍼 프린트 시험 결과에서 황 편석의 분포가 강제의 중심부로부터 표면부 쪽으로 증가하여 나타나는 편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역편석. 71점 표면 코일을 사용하는 와전류 탐상 검사에서 시험 코일과 시험지 표면의 상대 거리의 변화에 의해 출력 지시가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은? 3. 리프트 마이너스 오프 효과.
72점 철강의 미세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하기 위한 부식액으로 알맞은 것은? 3. 나이탈 용액. 73점 슈어 경도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A형. 74점 강제의 압축 시험에서 시험편의 크기가 직경 10, 높이 21대 압축하중 5,500을 가하여 파단각 59.6를 얻었다면 이때 실제 압축 강도는 약 몇인가? 3. 72. 75점 인장시험기의 시험편의 물림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은? 3. 76점 강의 비금속 개재물 중 B형 개재물과 관련이 깊은 것은? 3. 알루미산염. 77점 자분탐상 검사에서 탈자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2. 시험체가 퀴리점 이상으로 열처리 되었을 경우. 78점 상대적으로 병한 입자나 미세돌기와의 접촉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마모 입자가 이탈되는 현상으로 마모면에 긁힌 자국이나 끝이 파인 홈들이 나타나는 마모는 1연상 마모. 79점 로크웰 경도 시험에서 두 개의 이웃하는 누르개 자국의 중심간 거리는 누르개 자국 지름의 몇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4. 4배 80점 비파괴 시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약호가 서로 틀린 것은? 4. 침투 탐상 시험 LT.